이건 앱을 깔아야만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앱을 깔아야 돼. 같이 깔아보세요. 용량이 없어서 우리 같이 깔아보세요. 네. 지금 제이 스탬프라는 걸 지금 앱을 통해서 선물이 나가는 과정을 지금 보고 계세요. 그럼 이걸 앱을 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앱을 까시면은 저희가 이 스탬프로 인증을 해드리고요. 네. 인증이 되면 할인 쿠폰 그리고 적립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리워드를 드릴 수가 있어요. 앱을 깔고 그 관광지 업 제주도의 업소에 가야만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가시면 오늘 스탬프가 비치가 되시고요. 받으시면 다 까셨어요? 어. 네. 자, 네. 저희가 보통 스탬프 투어 하면 종이에다가 하시잖아요. 저는 이거 바꿔놨어요. 디지털. 그 쿠폰복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뭐 찢어서 주면 한 30% 같은 경우 다 기울어 있잖아요. 제가 이거 찍는 순간에 이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선물 나올 거예요. 찍어볼게요. 올라오죠. 이 중에 아마 세 개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추첨이 될 겁니다. 제주도 붕배꽃 배지가 당첨이 됐어요. 그 당첨된 배지. 그 아래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제주에서 올해 12월까지 쓸 수 있는 무료 입장권하고 쿠폰들이 다 올. 입장료가 다, 무료예? 무료인 것도 있고 할인해 주는 것도. 오 와우. 예. 제가 중복 나오셨죠? 가능해요? 중복 사용은 안 됩니다. 한 번에 되고. 한 아이디 그냥 할게요. 그쵸. 그럼 깔아보세요. 눌러가지고 제가 네. 해소를 시켜볼게요. 5분이 또 오시면 안 되니까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해소가 되죠. 풀어집니다. 제가 그래서 일단 배지하고 저기 선물을 드리고요. 그럼 제주도 놀러 갈 때 이거 깔아야만 되는 거네요. 이거 깔고 있으면은 제주도에서 정말 유명한 관광지는 다 할인받을 수가 있어요. 이 중에 또 하나 고르세요. 저희가 출연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제이 스탬프의 그 신현목 실장님? 예. 그럼 현재 지금 제주에서 영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? 현재는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회사라서 50개 정도 매장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. 추후에는 저희가 300개까지 앞으로 계획은요? 앞으로 계획은 올해에는 저희가 이제 국내 매장에 대한 영업을 지금 할 거고요. 그 다음 진출된 곳은 부산입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올해 10월 달에 저희가 베트남 런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. 호치민시에서 제가 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핸드폰에 제이 스탬프를 앱을 깔아서 이용해 보니까 어떠세요? 신기해요. 제주도 가고 싶어요? 네네. 꼭 가서 선물 받으시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. 자, 그럼 앱 깔린 핸드폰, 예. 스탬프를 핸드폰에 찍으면 뭐 선물이 나와? 플레이케이퍼 입장권 나왔어요. 입장권이 무료가 제일 큰 건데요. 아, 진짜요? 이거 15,000원짜리. 휴대전화기로 입장권이 무료로 나오네요. 와우. 사람을 알리는 패치하고 오늘 완전 땡 잡았네요. 소감 한마디. 놀라워요. 놀라워. 입이 찢어지겠다. 예, 그러면 제이 스탬프 앞으로 굉장히 발전하게 돼.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? 저희가 이 스탬프에 대한 기술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든요. 철커가 있나요? 이거 가지고 오래 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뒤에도 관광에 대한 발전을 한번 시켜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러면 기존의 이 아날로그 방식의 이 종이 할인권이 사라진다는 거네요. 그리고 정확한 거는 본인들이 발행하신 쿠폰에 대한 횟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. 추후 마케팅 하시는데 도움 많이 될 거예요. 기존에는 종이 쿠폰만 발행하시게 되면 몇 부를 발행을 했는지 어떻게 들어온지를 전혀 모르시거든요. 그럼 이 스탬프로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나요? 제일 좋은 거는 고객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고요. 고객에 대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합니다. 타겟 마케팅을 펼칠 수가 있고 그 대신 신상 정보 같은 것은 일체 관심이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본인이 온 매장에 대한 정보만 네. 고객한테 보낼 수가 있는 거죠.
그냥 남녀 성별 정도. 성별과 오신 지역도 모을 수가 있고요. 네, 그 정도. 그리고, 네.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매장을 방문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 데이터.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. 재고 파악까지. 이런 게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러게요.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예, 제이스탬프의 무궁한 그 발전을 기대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화이팅!